이건 뭐야? 여운가? 아니지. 아니지. 악어인가? 나는 14년차 프리랜서 PD다. 그럼 뭐야? 개구리다. 개구리다. 출근하기 전 잠시 네 살 난 아들과의 꿀 같은 시간. 그만해. 언니도. 하지만 마냥 이러고 있다간 아이도 나도 늦어버릴지 모른다. 조급함이야 내 마음이고 아이는 엄마랑 더 놀고 싶은데. 엄마랑 이따 놀자. 이따 말고 주말에 놀자. 강아가. 엄마랑 엄마 조금만 일하고 나서 주말에 낱말카드 놀이 실컷 하자. 응? 어린이집 가야지. 노란 버스 타고. 네. 매일 반복되는 아이와의 이별 전쟁.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 자꾸만 내 소나기 파고드는 아이를. 오늘도 노란 버스에 태워보냈다. 일과 아이 사이에서 나는 아침마다 그렇게 미안한 엄마가 된다. 아이를 보내놓고 출근한 곳, 나의 일터 촬영 현장이다. 그러면 걔네 실수. 의류회사 물류팀에서 일하는 위현이 씨. 그 수량만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재고 그대로 다 떨구면 되는 거야? 그녀도 아이 둘을 둔 워킹맘이다. 무슨 일이 생기셨어요? AS를 해갖고 왔는데 아닌 거예요. 그 전량 다시 반품하기로. 입고된 수량이나 출고된 수량, 뭐 이렇게 반품 이런 수량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회사 전체 제품 들고 나는 것이 현희 씨 손안에 있는 셈. 일처리 꼼꼼하기로 사내에서도 소문이 났다. 하나하나 틀을 잡아가고 좀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전에는 물류에 여직원이 없었어요. 남자 직원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산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수량들이 안 맞아요. 제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항상 다 하니까. 직장에선 과장님. 그런 그녀에겐 또 다른 직함이 있다. 두 아이의 엄마라서 생긴 이름 워킹맘. 현재 결혼 가구 절반이 맞벌이다. 그런데 왜 엄마들에게만 워킹맘이란 호칭이 붙었을까? 워킹맘들에겐 일과 엄마의 역할 모두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하나. 하나? 몇 살이에요? 18개월. 제가 정말 다 하고 집안일은 나눠서 하는데 그래도 힘들다고 하죠. 애는 주로 그래도 엄마 쪽으로 막 가니까 아빠 쪽은 잘 안 오잖아요. 그게 엄마가 뭐 좋으면서도 힘든 게 그거죠. 결혼하시면 일하는 여자랑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랑 하실 거예요? 돈 많이 벌어온 여자. 좀 집안에 소홀해도? 그렇진 않죠. 요즘 남자들 잘 도와준다지만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 돌보는 시간은 아빠보다 엄마가 두세 배 더 길다.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맘 졸이는 것도 엄마 몫이다. 제가 6시 퇴근이니까 달려가면 한 15분 정도 될 것 같다. 15분만 가달라고 했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 6시까지 봅니다. 딱 그래요. 버스에 내려서 미친 듯이 달려갔어. 15분 안 남기려고. 그때 막 되게 좀 화났어. 애를 데리고 나오는데 내가 15분 늦게 와서 애를 미워하지 않았을까. 퇴근 무렵 직장인에서 엄마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
현희 씨는 늘 마음이 다급해진다. 하지만 오늘 정시 퇴근은 어려울 모양이다. 지금 출발해도 딸아이랑 약속한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긴 글렀다. 내가 적어준 거? 놀고 있어. 빨리 갈게. 그 시각 아이는 뭘 하고 있을까? 초등학교 3학년 효주는 3시쯤 하교한다. 방과 후엔 몇 군데 학원을 다니는데 오늘은 댄스 교실이 마지막이다. 끝나는 시간에 맞춰 엄마가 체육센터로 데리러 오기로 했다. 엄마 나 끝났어. 어렸어. 지금 출발했대요. 엄마 회사에서 이곳까지는 차로 30분 거리다. 왜 이렇게 열심히 먹어? 배고파서요. 점심 급식 후엔 먹은 게 없으니 허기질 때도 됐다.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엄마는 늦어질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듯 효주는 담담하다. 저녁 7시. 직장 일에 바빴던 엄마도 종일 밖에 있었던 아이도 녹초가 됐다. 이제 퇴근 시간 맞춰서 하느냐고. 그래서 같이 할 때는 아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 쟤는 타임이 좀 달라서. 그런 게 조금 마음에 걸리시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누구 만났다 누구 만났는데 걔는 끝나고 간다. 그 전 타임 하면은 같이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새벽 5시 40분. 벌써 일어난 현희 씨가 부엌에서 분주하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둘째 소풍 가가지고 김밥 사야 돼서.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죠. 죽겠어요. 첫째 딸 효주와 4살 터울인 건호는 아직 엄마 손길이 한창 필요한 6살이다. 평소에 같이 있어주지 못해 안쓰러운 마음. 그래서 소풍 도시락에 더 정성을 쏟는다. 어린데 다른 엄마들 다 싸주는데 애가 크거나 중학생이거나 그러면 사서 줄 텐데 유치원생을 사서 주면 못 먹죠. 소풍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워킹맘은 두 배로 힘들다. 김밥 준비를 끝내고 나면 평소 아침에 해야 할 엄마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딸아이 숙제 점검부터 준비물 챙기기, 아이들 옷 빨래 설거지까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자기가 하는 거 설거지하고 이런 거 없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밖에 모르지. 그 외적인 것들. 뭐 준비물이며 가게며 기타 여러 가지가 봐주는 것들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그나마 다행인 건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현희 씨 출근 후에야 유치원에 가는 둘째는 할머니가 챙겨주실 거다. 오늘 만화 보여주지 마는 거. 어? 맨날 보여달래. 나도 싫더라. 보여주지 말아야지. 맨날 몰래몰래 안 보여준다고 그러고 맨날 몰래몰래 보여주니까. 엄마가 틀어주니까 제가 빨리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 거울 앞에 서서 겨우 출근 준비를 하는 현희 씨.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내 집안일과 아이들 챙기기에 동동거렸다.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모자란다는 워킹맘의 출근 시간. 제가 사탕 맞으니까 바로 가. 딸아이를 학교 앞에 내려주고 나면 늘 후회가 된다. 제가 바쁘고 막 그러니까 그걸 효진한테 막 이렇게 푸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빨리 해, 빨리, 빨리, 빨리 먹어. 빨리 하라고 했잖아. 너 아직도 안 했어? 맨날 이래. 이게 버릇처럼 된 거야. 저는 효주랑 건우 잘 때 많이 울었어요. 가끔도 그래요. 막 혼내고 자는 거 보면 막 울어요. 울면서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막 이래요. 근데 다음날 또 똑같은 현실이잖아. 똑같은 일상이잖아. 그럼 똑같이 그래. 그날 오후 점심시간. 잠깐 쉬고 오겠다며 차로 간 현희 씨. 고단했던지 차 안에서 쪽잠을 청하고 있었다. 현희 씨는 오늘 하루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3, 40대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은 직장일과 육아의 병행이 고통스럽다고 답했다. 단잠을 방해할 수 없어 잠시 촬영을 접었다. 출연자 동선을 따라 움직이느라 새벽부터 힘든 하루였다. 근데 그나저나 PD님도 오늘 아직 애 못 봤네요. 애가 자는 거 또 못 보고 나왔지. 이럴 땐 휴대전화로 찍어둔 아이 모습이 위안이 된다. 그런데 또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내가 뭐 하는 건가 착잡해진다. 엄마가 어떤 걸 보여주는지 어떤 말을 해주는지 이런 게 다 아이한테 그대로 반영이 되는 시기인데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위현희 씨가 차 안에서 쉬고 있을 그 시간 제대로 신어야지. 할머니는 유치원에서 건우를 데리고 집으로 간다. 사실 할머니 집은 서울이다. 어린 손자 때문에 평일에만 남양주 딸 집에 내려와 있는 할머니. 뜻하지 않게 할아버지와 주말 부부가 돼버렸다. 먼저 매너 애기 아빠 집 간다고 그랬어. 왜요? 여기 사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갖고 서울에는 사람들 맨날 알잖아. 그래갖고 맨날 간다 그랬었지. 아 빨리 나 이거 안 봐. 안 본다고. 이제 보지 마. 데리고 가. 싫어. 엄마한테 혼나. 싫은데? 아유, 말 안 들었어. 죽었어. 엄마한테 이제 혼나. 이거 봐. 아니, 아니. 만화 보여주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지만 할머니는 심심해하는 손자와 놀아주는 방법을 잘 모른다. 아니야, 가족 아니. 누가 가족이 아니야? 지네 대전 할머니가 더 좋대. 얘 빠지는 공은 없어. 일어나. 그래도 하루 종일 종종거리며 맞벌이 하는 딸이 안쓰러워. 내가 손자라도 봐줘야지. 그게 할머니 진심이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의 절반은 조부모가 육아를 맡고 있다. 그래서 황혼 육아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내게도 72살 노모가 있다. 어머니가 꿈꿔온 편안한 노후는 손자의 등장과 함께 사라졌다. 방문 육아를 하는 할머니는 하루 평균 9시간 가까이 아이에 묶여 있다. 일주일이면 무려 47시간이 넘는다. 하고 싶은 거 많지. 돌아다니면 이 나이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도 친구들 만나서 놀러도 다니고 해야 되고 관광도 다니고 싶고 할 짓은 많지. 근데 애기한테 시간을 뺏기니까 못하고 있지. 이제 완전히 그냥 묶인 거지 뭐. 내리 사랑은 못 따라간다더니 당신 답답함보다 자식 안쓰러운 마음이 더 큰 우리 엄마. 강혁이 보고 있으면 언제 제일 짠해요? 놀다가 엄마 딱 오는 거 못 보고 엄마가 항상 늦게 엄마 아빠가 늦게 들어오니까 그걸 못 보고 잘 때 잠드는 거 보면 딱 제일 짠하고 안쓰럽지. 얼마나 엄마 보고 싶을 텐데 하루 종일 떨어져서 보고 싶을 건 못 보고 그냥 잠들었을 때 쳐다보면 꽉 안타깝고 진짜 어떤 때는 눈물 날 지경이지 뭐. 엄마가 늦게 와서 애 가서 빨고 보는 거 보면 안 됐고. 워킹맘들은 일 때문에 어린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이건 뭐야? 여우인가? 아니지. 아니지. 악어인가? 아이가 커가는 순간순간을 지켜보는 것. 아니지. 그럼 뭐? 그건 그 시기에만 가능한 일이다. 개구리다. 일하느라 남보다 늦어진 결혼. 재작년 늦가기 엄마가 된 나는 스스로에게 5개월의 육아휴직을 주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마음껏 아이와 추억을 만들었다.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었다. 엄마 손을 꽉 잡는 강혁이에요. 못네요. 엄마 손을 꼭 잡아주던 날이 그랬고. 84일. 태어난 지 84일 됐어요. 노란 공을 보며 앞으로 성큼 배밀이 하던 날이 그랬다. 내 아이의 첫 순간들. 1분 1초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모든 엄마들의 마음일 거다. 아이고 아이고. 서울의 한 어린이집. 제작진은 일주일 동안 아이들의 낮 시간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6명의 엄마를 초대했다. 모두 직장일로 바쁜 워킹맘들이다. 엄마들은 전날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던 상황이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퇴근하자마자 걱정을 안고 달려왔을 것이다. 엄마가 운다. 옷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엄마가 운다.
엄마를 울게 만든 영상 속에는 함께 해주지 못한 아이만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저 밥 먹고 세수하고 노는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었을 뿐인데 엄마들은 왜 방울방울 눈물이 나는 걸까? 언제 이럴까? 감사해요. 하루 종일 얘가 뭘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많이 불안하고 친구들하고는 잘 노는지 아니면 진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밥 먹는 거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데도 아 그냥 혼자서 잘 하고 있구나를 보니까 아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아 혼자서 이렇게 성장한 걸 보니까 아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제인이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내내 아이가 걱정되고 궁금했던 것이다. 그렇지. 지인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얘기했어. 그렇지. 수연이랑 순정자. 수연이랑 순정자. 나비. 나랑 나비 나비 춤을 추며 여기서 선생님이 밥을 주면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딱 챙겨주고 또 제가 몰랐던 그 어린집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영상에서 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까 막 그 감정에 막 그 복받쳐가지고 진짜 오늘 하루는 진짜 멋진 하루인 것 같아요. 소야 너 옐로 가야 옐로. 4살 보담이는 평일엔 할머니 집에서 지낸다. 주말에만 아이를 데려가는 보담이 엄마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다. 여기 너무 예쁘다. 친정어머님한테 어떤 게 제일 미안하세요? 아기 키우는 3년 사이에 엄청 늙으셨어. 엄청 많이. 그게 죄송하죠.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유식도 다 엄마가 해먹이고 원래 아기는 봐주시겠다고 하셨었어요? 절대 안 본다고 하셨었는데 막상 이제 회사를 가야 되는데 100일 된 애를 이제 어린이집 맡긴다니까 그건 못 보겠다고 봐주기 시작하셔서 지금 4살이 됐네요.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아이들. 하지만 대부분의 일하는 엄마는 둘째 출산 계획 앞에선 망설인다. 보담이 어머니에게 둘째란? 가질 수 없는 너? 하나의 이상한 둘부터는 회사 생활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워킹맘이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요인은 회사 제도와 분위기. 그 뒤를 잇는 것이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다.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이 있다 해도 여전히 엄마들은 눈치를 본다. 실제로 지난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 213만 명 가운데 49.6%가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했다. 근로시간을 조금 줄여줬으면 뭐 그런 것까지 안 된다 하면 뭐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춰준다든가 이렇게 좀 엄마들한테 좀 그런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출산휴가 3개월 후에 복직을 해야 돼서 정말
간절하게 얘기해서 나는 100일상은 차려주고 가고 싶다고. 3개월은 100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개월, 3개월에 한 달 육아휴직을 받았는데 그것도 2주 만에 자르고 나갔거든요. 1년만 정말 회사 눈치 안 보고 복직하는데 문제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일이 있을 때 아이 핑계를 대기보다는 그냥 내가 좀 예,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내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휴가가 잦아지면은 좀 뭐 아이 때문에라는 그런 좀 이미지는 받기 싫었어요. 네. 촬영을 하면서 만난 워킹맘 선배들. 내심 그들에게 노하우를 배우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일이냐 아이냐 하나같이 그 질문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엄마들.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고 능력껏 일할 수 있는 날은 아직 멀어 보였다. 퇴근 후 위현희 씨가 뛴다. 벌써 한 시간째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까닭이다. 다행스럽게도 효주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다. 하자고 하기도 뭐하네. 처음 노네, 누구야? 엄마. 이제 엄마 퇴근할 거야. 초등학교 1학년과 7살. 연년생 두 아이가 집에 잘 돌아왔을까. 한결 엄마는 일단 전화부터 해두고 퇴근을 서두른다. 오늘은 금요일이라 차가 좀 막히네요. 너네 이렇게 둘이 손붙잡고 가서 우유 좀 사와라고 해서 한두 번 그렇게 좀 훈련을 시키니까 잘하더라고요. 등교는 저희가 데려다 줄 수 있는데 학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리 연습을 좀씩 시켰죠. 가까이에 딱히 육아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한결이네. 뭐야? 친구들 가는 거야? 아예 아이들 자립심을 빨리 키워주자는 방법을 택했다. 한결이는 언제 가지? 누나가 좀 이따가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맞다. 누나가 데려온다고 했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연우는 작년까지 이 어린이집에 다녔다. 방과 후에 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동생을 데리러 온 길이다. 집까지 거리는 걸어서 5분. 여기 한쪽, 누나 한쪽. 잘 가. 돌이라 그런지 씩씩한 남매. 30분 후면 막힌 도로를 뚫고 엄마가 집에 도착할 것이다. 긴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누구야? 엄마 왔다. 엄마 왔다. 누구야? 여기 밥 먹었네. 아이가 나를 반긴다. 다녀오셨어요? 해야지. 엄마. 다녀오셨어요? 해야지. 네. 얼른 얼른 해. 아침에 엄마랑 다 못한 퍼즐 놀이를 할머니가 대신해주고 있었다. 됐다. 다 했다. 이게 뭐지? 코끼 니가 다녀오셨다. 코끼 니가 만들어줬다. 코 나왔어요. 코코코코코. 아 코코코코코코코코코. 우리 아들 그저께부터 감기 증세를 보였는데 나는 오늘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무심한 엄마가 돼버렸다. 내가 둘째 나면 또 봐주실 거예요? 안 봐줘요. 안 봐줘. 안 봐줘. 아 그거는 안 돼. 그건 더 이상은 내가 못해. 나도 이제 체력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나 역시도 언제 어떨런지 모르는데 그거 붙잡고 있다가 내 자신이 내가 쓰러져도 어디가 쓰러지는지도 모르고 애하고 붙잡고 있다. 애 쓰러지면 나 쓰러지고
못하지. 엄마 회사 갔다 올게. 그렇게 아이를 달래놓고 아침마다 출근을 한다. 출산도 여성이 일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일이라지만 그 두 가지를 해내고 있는 워킹맘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미안하고 힘든 오늘을 보내고 있다.